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학원에서 창조는 편집이다를 학습을 했는데요. 자, 창조는 편집이다. 자, 우선 사회에는 창조를 강요하는데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거는 오직 신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자, 지식권력으로서의 대학이 몰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네르바 사건은 미네르바라는 익명을 쓴 사람이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글에다가 글을 씁니다. 몇 년 뒤에는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근데 그게 예언처럼 딱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이 사람 되게 똑똑한가 봐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직자고 전문대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충격을 했는데, 이 충격의 본질은 누구든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삶의 맥락을 바꾸려면 외로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관계를 도피하면은 창조적인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나를 위한 시간은 바로 쉬는 것인데요. 뭐 쉬는 것이 독서를 하는 것이든지 외로움, 자기 반성 그런 것인데요.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가치는 재미와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와 행복을 추구하죠. 자, 지휘자는 속도의 편집자와 시간의 편집자이고요. 네, 자, 에디톨로지. 에디톨로지란 무엇이냐? 에디톨로지, 내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주체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운데요. 자, 저는 인생을 편집하는 방법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하지는 않고 그냥 취미 같은 일인데, 제가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제 삶과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억울하지 않고 제가 억울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남달라야 되겠죠. 제가 심층 독서를 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 뭐 쪽지 눌렸는데 아닌데 관여를 해서 억울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말 안 하고 묵묵히 따르면은 제가 억울한 것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억울함을 잘 대처하면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것을 제 분야에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제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중에서 경찰이나 CSI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심리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수사론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는 데려와 가서 이야기를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우선 대인관계에서 저한테 제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려면 우선 제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창조의 조건. 창조가 만들어지려면 재미있어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재미를 느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를 하겠습니다.
자, 위대인이 유대 유태인이 위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심의 철학. 심의 철학은 외로움, 휴식, 자기반성, 자기반성으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이끕니다. 자, 그래서 창조적인 삶. 그래, 저도 앞으로 힘들 때는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심의 철학, 그 제가 쉴 때는 게임을 하거나 자거나 TV를 보거나 축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없고 저만의 심의 철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